원래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어 달팽이의 몸으로 1년 6개월 살아야 하는 우리의 팽다리. 팽다리는 지금 자신의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달팽이 한 마리를 보고 기가 차 하고 있습니다. 그 달팽이는 바로 주인이 외로운 팽다리를 위해 자신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데려온 암컷 달팽이 달순이인데요. 달순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순이는 오늘도 팽다리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우리의 초록보거 복돌이는 너는 정말 복도 많은 아이구나. 나는 2년째 이 넓은 수족관에서 혼자 독수공방 중인데 그 누구도 암컷 보거를 데려다 주지 않고 있는데 너는 정말 행복한 달팽이다 라고 부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팽다리는 웬만하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조금 지적이고 생각이 깊은 그런 암컷 달팽이를 생각했는데요. 지금 주인은 팽다리가 너무나 외로워하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덥석 암컷 달팽이를 데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팽다리는 서서히 달순이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따라가 볼까 하며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달순이는 어제부터 계속 삐져 있는 상태입니다. 달순이는 평생 자신을 이렇게 예쁘게 봐주지 않는 수컷 달팽이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팽다리에게 관심을 접은 상태입니다. 사실 달순이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만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남친이 있었죠. 바로 귀뚜라미인데요. 귀뚜라미 이전에 또 다른 남친도 있었습니다. 그건 장수풍뎅이였죠. 지금 목을 길게 빼고 옛날 남친인 장수풍뎅이를 찾고 있는 우리의 달순인데요. 장수풍뎅이와 헤어진 이유는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신의 남친이 오래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장수풍뎅이는 정말 장수할까요? 우리의 달순이는 왜 자신의 남친이 오래 사는 걸 싫어했을까요? 이 모습을 바라본 우리의 복돌이는 달순이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정말 남친을 사랑한다면 남친이 오래 사는 걸 바래야 한다. 남친의 수명이 긴 것을 싫어하는 건 진정으로 그 남친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복돌이는 오늘도 외롭습니다. 그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밑에 층에 사는 팽다리와 달순이는 오늘도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팽다리는 지금 달순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세숫대야에 얼굴을 파묻고 세수를 하고 있고요. 달순이는 그런 모습을 본체만 채 하고 있습니다.